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정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 이제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교수님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저는 뭐 영어 선생 오래 했고요. 특히 우리 이렇게 텔레 컨퍼런스나 비대면 시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의사소통을 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, 우리 이제 아이스튜디오 이 기술을 접하게 돼서 대단히 깊게 생각하고, 이 기술이 많이 보편화돼서 우리 비대면 시대, 코로나 시대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툴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신학 때 강의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늘 제가 존경하고 자주 뵙고 그런 우리 정 교수님 오셔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그 방법, 옛날 파워포인트이긴 한데 잠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바꿔보면은 이런 그림, 이게 아마 제가 한 6, 7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. 전에 프레젠테이션의 시대의 변화, 칠판에서 스마트폰으로, 교실, 칠판 있는 교실에서 스마트폰에 나오는 선생님과 칠판의 교실. 지금 많은 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, 유튜브가 그런 거잖아요. 저렇게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선생님과, 또 만약에 학생이 들어가면 제가 여기 있는 거죠. 학생과 비대면도 할 수 있고, 지금 교수님 계신 게 이렇게 나오고, 제 앞에는 이제 여기 이런 스튜디오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, 아마 이제 여기 모니터가 많아서 그렇지,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편하게 보일 수 있는 환경으로 이 칠판, 가상 전자 칠판에 자료들, 선생님이 설명할 때 써야 되는 자료들이 다 보이는 그런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해서, 저는 이제 저게 이런 방식이 만약 선생님이 마음대로 편하게 쓰고 학생들이 저걸 보는 게 더 아름답게 느껴지게 돼서 강의가 녹화될 수 있다, 강의가 그동안 녹화가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녹화 없잖아요. 어느 교실이든지 녹화가 안 됐던 강의를 교실 가서 하는 강의 듣는 것 이상으로 스마트폰으로 그 강의가 녹화가 모든 강의 된다면, 이거는 교육개혁의 핵심, 아주 중요한 감초처럼 중요한 팩터가 된다. 왜냐하면 강의를 리피트해서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. 그런 의미에서 강의와 코스가 다르잖아요. 강의를 16학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할 때, 이 LMS에 만약 저 강의가 교실에 듣는 것 이상의 강의가 저 LMS에 올라간다면, 그래서 거기서 숙제도 내고 시험도 보고 체크도 하는 게 된다면, 교실은 어떤 역할을 차지해야 되고 LMS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, 저는 LMS라고 하는 거 안에 지금까지 나왔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실 동영상, 선생님이 만든 동영상 수준이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동영상 수준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학교는 메타버스화가 될 수 있다. 선생님은 본연의 자세인 코치와 이 티처 역할에서 코치 역할로 변화될 수 있다. 그런 면에서 그 교육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육개혁의 이제 핵심 요소입니다.